피플 인사이드, 오늘은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가축 폐사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전남 농가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우리 도에서는 19개 시군에 지금 381 농가 66만 마리가 폐사해가지고 26억 원의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. 네. 이 중에서 닭이 한 204 농가에 59만 마리, 그 다음에 오리는 38 농가에 7만 마리, 돼지는 139 농가 2천 마리가 폐사했는데, 이는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폐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이 전남 지역 내에서도 피해가 큰 지역이 있을 텐데요. 이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? 우리 도내에서 가장 닭오리를 많이 키우고 있는 나주가 한 91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요. 네. 영암이 한 45 농가. 예, 한평이 35 농가에 7만 마리가 폐사됐습니다. 네. 이 전반적으로 보면 가축 폐사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,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? 우리 도에서는 지금 6월부터 폭염 특보가 발령돼서 가축 폭염에 대한 사양 관리에 대한 리우렛을 농가에 배입을 하고, 또 마을 방송과 SMS를 통해서 농가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전 시군 22개 기술센터를 통해서 폭염 예방 현장 기술 지원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, 물 확보가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방차와 방역차를 총동원해서 농가에 물을 좀 뿌려주고 있고요. 네. 폭염 단기화에 대비해서 우리 도의 예비비를 9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, 여기에 따른 뭐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이라든가 가축에 대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예, 지금 보면은 그 가축 폭염 그 축사 노화된 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노화된 축사 시설을 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풍기가 좀 지원해 주고 있고요. 또 축사에 수시로 좀 물을 뿌려 줄 수 있도록 하고, 예, 축사 내부 온도 30도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그 지도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예, 가축 사육 밀도가 닭오리가 여름철에는 좀 밀도를 낮춰서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. 또 이게 가축에 대한 보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금년도에 21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만은, 금년에 폭염이 있어가지고 21억 다 소진이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20억을 또 해서 앞으로 축산농에 가축보험을 많이 들여서 혹시 폐사할 경우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나 또 이제 신청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? 이 보상은 지금 현재 실제 거래 가격이 한 95% 정도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. 이 신청은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이 닭과 오리 같은 경우는 밀도를 좀 낮춰서 키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밀도를 낮춘다는 게 이제 개체수를, 한 공간에 개체수를 좀 적게 키운다는 거죠? 지금 평당 그, 지금 닭 같은 경우는 한 60대 70마리, 오리는 한 13마리 정도 평당 이렇게 그, 사육을 하면은 폭염에 상당히 그, 이렇게 그 저항을 할 수가 있고, 그런 이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좀 옮기는 건가요? 다른 곳으로?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? 어떻게 해야 되죠? 새롭게 아니라 그 한 면적당 사육하는 수를 줄이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산동에서 키운 것을 두 동을 나눠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밀도를 줄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이 겨울에는 또 이 AI가 유행하면서 이 축산 농가들이 힘들었고, 또 이 여름에는 폭염까지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, 이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어떤가요?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오리나 닭이, 특히 오리는 전국에 한 절반 정도 있어서 AI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그에 대한 그 대응 대책을 저희들이 올해 지금 세웠습니다. 그래서 AI가 발생하면 이게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사전에 농가에 교육도 하고,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또 해야 할 부분도 하고 또 계열사에서 해야 할 부분은 역할 분담 해서 아마 저희들 한 9월 달부터 그 교육을 본격적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AI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그 좀 철저히 좀 하려고 합니다. 여름과 겨울 모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. 이
다음 질문 해주시죠. 네, 또 이 가축 피해와 더불어서 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피해 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지금 우리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단감이 한 56헥타 정도. 이것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햇빛조임이 강해서 그 대임현상이 나타나고요. 인삼이 한 26헥타, 그리고 고추 밭장만 14헥타 정도에서 한 96헥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, 네네. 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염이 많이 계속돼도 벼는 생명이 대단히 좋습니다. 네. 근데 다만 고추와 콩 같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낮에는 좀 시들음 현상이 있고, 밤에는 다시 이제 땅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, 아무리 생이 좀 더듬은 부분이 있고요. 단감이나 배 가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관정이나 스프링쿨러 시설을 우리가 잘 해놨기 때문에 네. 큰 피해는 없지만 다만 과일의 그 햇빛의 대임 현상이 지금 단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 전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? 우선 저희들이 한 7월 한 중순경부에도 폭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네. 또한 폭염에 따라서 그 농작물 관리 요령도 있지만 또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행동 요령을 우리가 시달을 좀 그 홍보를 하고요. 예, 또 그리고 그 자연재해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좀 가입도록 하고 또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가입을 네.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자부담 20%로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또 고추나 콩밭에 같은 스프링컬러나 이걸 가동해서 이제 그 물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수기나 스프링컬러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나 유류대를 지난번에 전주에 7억 400만 원을 긴급 시군에 지원해 줬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 농작물 피해 어떤 그런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입니다.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. 물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이 피해로 인한 물가 변동이 좀 큰 편인가요? 지금 저희들 농산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품목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 바로 재배가 해서 가능한 네. 거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노지에서 쓰고 하고 있는 채소 같은 경우 무배추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시설하우스에 있는 채소 같은 경우는 가격 진폭이 그 낮은 편입니다. 낮은 편. 그렇지만은 현재 그 무배추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AT센터에서 비축한 정부 물량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방출해서 수급을 안정토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그렇군요. 네. 농가에서 네. 또 그리고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육이 닭 같은 경우는 10%가 늘어났고 또 돼지도 8% 늘어났는데 실제 폐사하는 것은 닭은 2.3%, 오리는 1.4%고 돼지는 0.1%거든요. 그래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네.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지장이 지금 없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군요. 이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 폭염에 따른 실천 방법이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기존의 관정이라는 스프링컬러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아, 네. 또 축산농가에서는 물뿌리기 축사를 많이 해주고 한풍기라든가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그 저 농가들 해야 할 일이고요. 네네. 네. 그 아울러서 지금 폭염이 되기 때문에 가축이 상당히 면역이 떨어져서 가축 면역 증강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90억 속에다 지금 포함시켰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이 날씨가 계속 되면은 제가 오늘이라도 다시 가축 그 면역 증강제를 추가로 네. 아마 지금 지원할 계획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. 네. 또 그리고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 전남도가 연말까지 200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 복종 녹색 축산 농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? 지금 보면 우리 축사가 대부분 공장식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요. 네. 가축도 햇빛을 받고 운동량이 있는 친환경적인 그 사회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라는 햇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네. 지금 시군에 신청하면 이 농가의 운영 자금을 그냥 300만 원 정도 보조 지원을 좀 하고요. 네. 그래서 이것으로 금년까지 200 농가까지 확대해서 어떤 동물이 깨끗한 환경에 자라면 또 소비자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게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